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?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네. 아, 근데 저는 처음 뵙는 거죠? 네, 처음 뵙네요. 네, 방송을 보셨나요? 네, 방송을 많이 봤죠. 네. 네. 제가 따로따로 찍다 보니까 이곳에 네. 그 창부 형님이 오셨었거든요. 네. 수장님 여러분, 이거 이 비트 색깔로 보십시오. 이거 저하고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? 요거를 예. 이건 먹어도 되고 여기 발라도 된대 맛이 발라도 된대. 요거를 집 만든 거를 내가 직접 예 먹어보겠습니다. 벌써 이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? 뭐 코로나 때문에 네. 좀 걱정은 하긴 했는데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방송 보셨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, 네. 한번 찾아와서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어요. 네. 아 그럼 매출에는 어떻게 영향이? 예 조금. 장보 형님이 농원에 왔다 가갖고 진짜 몸에 좋은지 정말 활력이 넘치시고 항상 이곳 말씀을 많이 하세요. 진짜 그러셨어요? 네. 아, 네. 아 그래 저도 한번 맛 좀 볼 수 있을까요? 물론이죠. 네. 네. 드셔보셔야죠. 네. 아 그러면 장부 형님이 어떤 걸 드셨나요? 그때 네, 아마 비트즙을 드셨던 것 같은데 싹 들어갈 때는 얘가 포도처럼 느끼다가 들어와서 입에서 싹 한 바퀴 돌면서 자 눈으로 한번 마시고 오 맛있는데요? 오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보통 건강에 좋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맛이 그렇게 쓰고 막 그렇잖아요. 근데 이건 정말 맛도 좋네요. 아, 제가 오늘 조금 피곤했었는데 피로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세요? 네. 정말요? 네. 창부 형님은 이거 하나 드셨잖아요. 그럼 저는 하나 더 먹겠습니다. 하나 더요? 네, 창부 형님보다 더 네. 건강해야죠. 네. 네. 그러면 이거 감귤로 즙을 짠 거거든요. 감귤. 아, 감귤을? 네. 감귤을 직접 해서 저희가 내려본 거예요. 감귤 향이 진한데요. 감귤 향이 건강을 위하여. 아 진짜 맛있네요. 조금 신맛도 있고 달고. 네. 아 정말 맛있네요. 그럼 이제 제가 창부 형님보다 더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발길이 뜸하잖아요. 예, 온라인 주문도 있고 하니까 또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시간. 네,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딱 20초를 드리겠습니다. 바로 들어갑니다. 준비 시작. 저희는 직접 이제 부모님들이 키우신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즙을 내려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도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 많이 찾아주세요. 네. 아 근데 지금 18초를 쓰셨습니다. 네. 아 정확히 2초가 남았거든요. 네, 2초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네. 네, 생각해 보시고 2초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전번에 강창부님께서 네. 오셨을 때 좀 재미있게 뭐 파이팅조로 비트를 외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외쳐주시겠어요? 얘가 비트 이렇게 하네.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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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네. 비트. 아 그럼 우리 새로운 걸 만지죠? 네. 그럼 제가 아무래도 래퍼니까 제가 이걸로 간단하게 2초 동안 하나 해보겠습니다. 네. 시작. 비트를 비트로 챙겨 비트를 줌.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. 네. 그냥 드릴 순 없고 퀴즈를 내서 맞추시면 저희가 라면 한 박스. 틀리면 지금 시기에
꼭 필요한 손소독제를 드리겠습니다. 네, 문제를 내겠습니다.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는데요. 그렇다면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? 맞으면 O, 틀리면 X. X? X. 왜 X라고 생각하시죠? 아직 그 자체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백신이랑 뭐. 네.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X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지금 필요한 물품이죠. 네,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네. 예,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고 좀 다 모두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분들도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건강을 일단 챙기시고 네,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 많은 용기 받으시면서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화이팅!